네,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미국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인데요. 골프장에 느닷없이 이렇게 큰 차, SUV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고 잠시 뒤에는 경찰까지 나타납니다. 화면 보시죠. 자, 커다란 SUV 차량이, 어우, 저게 뭡니까? 골프장 그린 위를, 막 페어웨이 위를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어요. 자, 휘청휘청 마치 무법자처럼 도로도 무시하고 달리다가 오우 저 카트 옆에까지 갔어요. 우와, 가까스로 지나갔는데 이 회색 차량이 뒤에서 다른 차가 나타나서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습니다. 골프장에서 무슨 이 추격전입니까? 저 앞에 가던 SUV를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신호위반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경찰에 추격이 시작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를 한 거예요. 예? 인근 골프장 입구에 차단기를 들이받고 골프장 안으로 진입을 해서 결국 보신 것처럼 이 골프장 그린 위까지 이렇게 달리기에 이르렀고요. 뒤에서 따라오던 회색 차량이 경찰 트럭이었던 겁니다. 아. 경찰 트럭이 들이받고서야 결국 차량에서 정찰했는데, 아니 잠깐만요. 신호위반했다고 저렇게까지 도망가요? 이 여성, 60세의 여성이었는데요. 마약에 취해 있었습니다. 아. 그래서 결국 마약 흡입과 또 가중폭력으로 체포가 됐습니다. 예, 뭐 마약에 취했더니 뭐 여기가 도로인지 골프장인지 구분이 안 갔나 봅니다. 자, 미국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추격전도 벌어졌는데 이번엔 사람이 아닙니다. 동물입니다. 화면 보시죠. 자,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무언가가 열심히 뛰어오죠. 하나, 둘, 하나, 둘. 어, 저 뭡니까, 쟤? 낙타입니다, 낙타. 아저씨 비켜요, 나 좀 지나가게. 어, 차들보다 빠른 속도로 갑니다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아저씨 나 지금 바빠요, 카메라 찍지 마요. 오, 열심히 가네요. 네. 낙타가 왜 나타난 겁니까? 지금 저 질주 본능을 뽐내는 저 낙타가 지금 미국 캔자스주에 있는 한 박물관에서 탈출한 낙타입니다. 박물관에서 원래 낙타가 최고 속력이 약 60km라고 하는데 지금 저 낙타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예. 64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. 시속으로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죠. 예. 그래서 굉장히 경찰에 추격을 하면서 애를 먹었는데 결국 24시간 만에 잡는 데 성공을 했고요.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. 예, 요즘 가끔 도로에 저렇게 동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.